반대는 아주 살짝. 살짝?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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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맛은 봐야 되니까. 사장님, 주문 좀. 새우살 등심 3개 주시고요. 살치살 등심은 등심에 붙은 살치 얘기하시죠. 맞습니다. 네, 3개 주시고요. 네. 안창도 3개 주시고요. 육회 2개 주시고. 갈비살을 2개 정도만. 2개 정도? 네. 하몽 맛을 좀 볼 수 있나요? 아, 볼 수 있습니다. 네, 요거 하나만 해주시고요. 하몽까지요? 네,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. 맞습니다. 여기는. 너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아, 아들. 오늘은 독특하게 한쪽에서는 촬영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저쪽은 지금 바빠 오락하시느라고 배틀 몰라 아무튼 아 저것도 중요하죠 중요해? 게임도 약간 순발력이나 그런 센스 넌 게임 전혀 안 했나 봐 이 가게는 옆에 있는 이제 한 PD가 직접 아 나는 네가 좋아 어? 너는 실패한 적이 없잖아 에이스야 에이스 고기 질이 특불해 가성비 진짜 좋은 거 같고 그리고 가게 이름이 마음에 들어 나 들어오는데 이미 마음에 들었어 정육점인데 하몽 같은 게 돼지 다리가 막 이만한 게 아주 잘 잡았어 9, 8, 7, 6, 5, 4, 3, 3으로 오케이 마음이 좀 급해서 틀어놨어 오해하지 마 내가 먹을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색감이 이뻐 보이지 두 가지 양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아, 저희가 만든 특제 그 비빔 저희 고객점의 그 시그니처 아유 감사합니다 준우가 오 하몽을 제외한 말씀하신 분들 나왔습니다 아유 고기 좋다 고기 이뻐 자 맛을 형도 한 입 줘 야, 엄청 맛있다. 와, 이게 약간 캠핑 갔을 때 쓰는 것 같지? 아, 치. 아, 너무 좋은데? 맛있지? 엄청 맛있지? 와, 여기 육회만 시켜서 먹고 가도 되겠어. 아, 육회 맛있는데, 진짜? 근래가 아니라 먹은 육회 중에 제일 난 것 같아. 입안에서 육회가 순삭되는 느낌 깜놀할 맛이다 육회는 진짜 와 젖살이야 이건 씹는 맛은 있는데 육향이 참 좋다 그 인덕선이랑 그냥 불판에서 보니까 약간 집에서 먹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. 약간 뭐 그런 아 사장님 맛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. 아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밖에 이렇게 여기 위에 올려놔도 잘 안 타 위쪽은 괜찮아서 오, 너무 좋아. 맛있어. 준호가. 야, 형아야. 니네, 이제, 니네 할 일 잘 해. 오 갈비 약간 자 사장님이 딱 정육점에서 판매하시는 거 우리
우리 판매하는 거를 준다고 보면 돼.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어, 마음에 들어. 너무 마음에 들어. 고추 괜찮아. 이게 보니까 전라도 그 손맛 그쪽 갔을 때 딱 그 나는 맛. 어이없지? 어이구나 내 오토에이징 효과가. 아! 갈비가 여기 떨어졌네? 아 이거 어떡하냐. 아 갈비살 좋아. 고추 떨어지면 괜찮아요? 아 좋아. 이건 조금 얇구나. 이거 얇아서 떡심 그냥 막 먹어도 되겠다. 오. 맛있어. 이게 막 뿔에 넘버 나인 같은 건 아닌데, 어 너무 맛있는데? 그저께 밤늦게까지 고기 먹었잖아. 그리고 어제 고기 먹었지. 그리고 오늘 또, 와, 네, 감사합니다. 어 이거 맛있어요. 아 맛있습니까? 네, 어제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, 뭐 누가? 네, 저희 쪽 그 조리사가 있어가지고요. 아 그분 네. 혹시 먼저 남자 쪽에 계셨나요?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다 양념은 다 직접 만드시라고 너무 맛있네요. 아니 남도의 맛이 확 났어. 그 무슨 얘기인지 알지? 네. 어. 전혀 모르겠어. 모르겠어. 아 이게 또 그 얇은 것만의 그런 매력이 있어. 맛있다. 한피도 내가 웬만하면 이런 살치살 양보 안 하는데 오늘 잘 찾았으니까 살치 양보한다. 나 지금 이런 덧살 지금 덧살 두 개 알지? 아 별 말씀을. 계속 잘 찾아. 네. 얇은 거의 장점은 확실히 이런 덧살까지 먹을 수 있는 거. 내가 대학교 때는 이 명이가 되게 귀했어. 울릉도에서만 난다고. 명이가 되게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웠는데. 맛간을 이용해서 또 하몽을 하나. 맛있는데? 맛있어. 어때? 맛있습니다. 뭔가 술안주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, 딱! 딱이지. 네. 술안주. 아, 좋다. 아, 이. 아.
와. 이거 아주 살짝 익혀서 먹어도 맛있더라고, 아까. 그지? 그리고 얘네들이 좀 맛있을 것 같고, 좀 작은 애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. 안 떨어지네. 한쪽 면만 좀 바짝 익혀서 반대쪽 쭉 올라오게 해서 먹자. 안에서 고추 다 먹었어. 맛있어요, 맛있어요, 진짜. 여기 딱 맵지도 않고 약간 양념도 잘 되어 있고 맛있습니다. 고추가 무슨 뭐 아삭이 고추처럼 그래서 맛있는데? 와. 그래. 아, 좋아. 이게 나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. 아, 사장님 맛있어요. 저희 된장찌개 좀 하나 올려주실 수 있어요? 네. 반대는 아주 살짝. 살짝?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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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아요, 또. 아주 살짝만 익혀서 반대는. 자. 씨야! 지금 먹어, 빨리. 표정을 보니까 뜨겁구나. 바로 느꼈다. 야, 안창 진짜 맛있다. 저는 그 안창 먹으면 안창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. 그런 게 느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, 저는 오히려. 안창은 그 향이 있어야지. 안창만 해. 아, 뜨거. 오이. 나는 또 명인이 나 주는 줄 알았더니 지혜가 갖다 놓은 거지, 지 앞에 지금. 이렇게 전달하려고 이게. 이렇게 줘도 되는데, 아야, 너 먹어. 야, 됐어, 안 와. 아유, 감사합니다. 맛있어 보인다. 됐어. 고기를 이제 끝내고.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? 준이야, 준욱이 하나 주고 너 두 개 먹어. 어? 이거 하나 더 줘? 다 됐지? 일단 와, 냄새 혼내준다. 맛있네요. 매콤해? 명이 넣으면 조금 식지 않을까? 진짜 뜨겁습니다. 맛있기도 한데 그냥 그거지.
조심하셨다. 진짜 찍었습니다. 안쪽에 많이 들어있어요. 맛있네요. 어구구. 아, 잘 먹었네. 그냥 맛있다고만 하고 먹었는데 질 좋은 고기를 정육점 같이 저렴한 가격에 조용하게 깔끔한 데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. 그리고 찬도 되게 마음에 들어. 먹을 만한 거 몇 개 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잘 맞는 것 같고, 여기서 하몽을 맛볼 수 있다는 것도. 하몽 파는 집이 별로 없잖아. 방이 하나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. 우리만 딱 먹는다라는 장점과 또 잡기가 어렵다는 단점?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딱 그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. 그리고 인당 만 원이면은 조금 비싸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.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오기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. 오늘 애들이 잘 참았네. 난 이렇게 고기 냄새 나면 옆에서 참으라고 하면 못 참거든. 게임의 힘은? 게임의 힘이 이제 약속하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저 이제 점심 먹으러 가서 애들이랑 한번 화이팅 해야지 이제. 바로 시작하자고 이제 2차전.